익스클루시브 오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익스클루시브 오화는 항상 쓰기 모드에서 진행되는 시프트하고 화살표 키를 누르면 이 제일 바깥 창에서 바깥 칸에서 시프트 키를 눌린 상태에서 화살표 아래로 이렇게 누르시면 커서가 이동되면서 전체 줄이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딜리트 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지워집니다. 자, 시프트 인서트 키 이렇게 해서 익스클루시브 오화를 해보겠습니다. 익스클루시브 오화는 한 개는 원이죠, 그죠? 그게 PB1 원이고 하나는 오프죠. 비접점 PB2 그리고 오화 한 개는 반대죠. PB1은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 나시고 비접점 그 다음에 PB2는 A 접점 이렇게 해서 얘가 OR로 연결됩니다. 이 상태에서 출력 되니까 램프 원이라 치면 이게 컴파일합니다. 얘는 이제 컴파일 끝난 다음에 실행까지 봐도 지금 컴파일만 하겠습니다. 자, 컴파일 됐고요. 자, 이 상태에서 보시면 PB1이 눌려지고 PB1은 눌리지 않았을 때 연결이 되죠. 얘는 A 접점이니까 PB1이 눌려질 때만 이 양단의 전선이 연결이 됩니다. PB2 스위치는 이 양단의 전선이 눌리지 않았을 때만 연결이 되죠. 그래서 PB1이 눌려지고 PB2는 눌려지지 않은 경우에만 이렇게 전류가 흘러서 램프원에 동작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PB1이 눌려지지 않았고 그랬을 때 이게 연결되죠. PB2가 눌려졌을 때이 양단이 연결됩니다. 전선이. 그래서 PB1이 눌려지지 않고 PB2가 눌려졌을 때는 이렇게 전류가 흘러서 램프원이 이렇게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PB1이 눌려졌다. PB2는 눌려지지 않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PB2가 눌려졌다. 그때는 PB1이 눌리지 않았을 때, 요두 경우에만 램프원이 켜지고, 나머지 PB1이, PB2가 동시에 눌려졌거나, 동시에 눌려지지 않았을 경우는, 켜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익스클루시브 오화는, 그죠? ON이 되면, ON은 다음 숫자가 홀수가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 이제 입력되는 게두 개인데, PB1 하나만 원됐을 때, PB2 하나만 원됐을 때, 이렇게 홀수로 스위치가 눌려졌을 때만 램프원에 불이 들어오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파이팅 하겠습니다. 상태에서요. 지금 라이팅이 제대로 됐죠, 그죠? 한번 돌려보세요. 컴파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에러가 없죠, 그죠? 에러, 출력창 에러가 없습니다.
해서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PB1만 눌려졌을 때, 그죠? 이렇게 하고요. PB2만 눌려졌을 때, 이렇게 되죠, 그죠? 언제죠? 둘 다 눌려졌을 때, 꺼지죠? 둘 다 됐을 때도, 네, 동작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만 눌렸을 때, 하나만 눌렸을 때, 둘 다 눌렸을 때 꺼지고, 둘 다 놓았을 때도 꺼지죠. 예. 이상입니다.